자, 상하와 주사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우리 중3 때 상악비 할 때 4분면을 이용해서 푼 적이 있어요. 4분면이 뭐야? 4, 4개로 나눈 면이잖아, 맞지? 그래서 어떤, 잘 봐. 원 이렇게 나와요. 원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X축, Y축으로 쪼갠 다음에 4개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만 본다? 1싸움면만 내가 볼게요. 됐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임의의 각을 섹터로 잡아서 요 점을 A라고 둘게요. 그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끄는 다음에 이 점을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똑같이 여기서 만날 수 있도록 요 점을 C라고 하고 요 점을 D라고 할게요. 자, 이거 예전에 했던 겁니다. 기억납니까? 자, 이때 봐봐. 내가 원을 끄는데 그냥 끄는 게 아니고 반지름이 1인 원을 끌 거야. 됐어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봐봐. 사인 세타는요, 사인 세타는 이거 O라고 합시다. A5분의 B5가 되겠죠? 아니요, 여러분 미안하다. AB가 되겠죠? 맞니? A5분의 AB가 되겠죠? 근데 A5의 길이는 얼마야? A5의 길이는 1이잖아,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그냥 뭐가 돼버려요? AB가 돼요. 아, 이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원 이렇게 나왔어요. 잘 봐. 원 이렇게 나왔을 때 삼각형을 하나 만들었다 했죠? 맞니?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AB가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 길이 자체가 얼마 돼버려요? 사인 세타가 돼버립니다. 맞아요? 자, 천천히 또 보자. 두 번째,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보여요?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죠? A5분의 OB가 됩니까? 얘분의 A니까. 근데 얘는 OB하고 똑같죠? 왜? AO가 1이니까. 그러면 쌤, 이 길이 자체가 얼마 돼요?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맞죠? 맞지? 자, 다 했어. 다 했어.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본다. 쌤, 이걸로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거는요, 얘는요, 요러한 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직각삼각형. 맞지?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맞습니까? 이해돼요? 두 번째, 원래는 원방형식으로 내가 정리해도 되는데 우리는 중3 내용으로 갑시다. 중3 내용으로 가도 무관하거든요, 어차피. 자, 두 번째, 쌤, 이 길이는요 1이라면서요. 맞지? 1인데 1이라는 거는 피타고라스 공식을 쓰면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하면은 세타가 어디 갔니? 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그래서 요 삼각형을 통해서 이 공식이 나온 거야. 결론, 각만 같다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수 있다. 두 번째,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은 더하면 무조건 뭐 나온다? 1이다. 각이 같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보냐 하면 이거 나중에 많이 씁니다.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많이 풀어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놈 자체가 뭐가 된다? 1이 된단 말입니다. 맞아요?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또는 우리가 풀 문제에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둘 중에 하나만 내가 줬다, 그럼 무조건 이 공식 써야 돼. 왜? 이 값이 있는 건 나가 알거든 지금. 둘 중에 하나만 문제 줬으면 나머지 거 구하라고 할 거고, 나머지 거는 이 공식 이용하면 당연히 다 돼요. 또 3차식도 풀 수 있습니다. 더한 거랑 곱한 거 알고 있으면. 맞죠? 3차식 어떻게 보여요? 사인 세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 뭐 붙여야 돼?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런 공식이 있어요. 맞죠? 맞니? XY로 우리 지금까지 풀었었던 거거든. 그래서 요거 이용하면 다 여기까지 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값도 구할 수 있고 이 값도 알고 이 값도 알거든. 맞지? 그러면 얘 여기 집어넣고 얘 여기 집어넣고 하면 이 값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곱셈 공식으로도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알겠습니까? 일단 공식 하나를 외웁시다. 지금 이거 말고 딴 공식도 있어요. 근데 지금 따라 안 합니다. 그건 아마 미적 2 가야 할 것 같고, 일단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다? 1이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됐지? 자, 근데 이게 실제로 책에서 풀 때는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려고 얘를 외우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안 푼다. 책에서 푸는 거 쌤이 한번 보여주긴 할 건데, 지금 책에서 푸는 대로 가면 식이 너무 복잡해요. 자, 봅시다. 일단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니까 뭐 합시다. 통분해야 되죠. 우리 무조건 다 하려면 통분합시다. 자, 이거 통분할게요. 통분하면 코사인 세타에다가 1 플러스 사인 세타 맞니? 자, 근데 여기는 뭐 돼요? 코사인 제곱됩니까? 맞지? 나 얘는 완전 제곱시잖아. 바로 풀어도 상관없죠? 1 플러스 2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나오죠. 여기까 이해돼요? 자, 일단 내가 확실하게 하는 거, 코사인 제곱이랑요 사인 제곱이랑 더하면 얼마래요? 1이래요. 그러면 분자 정리할게요. 분자는 2 더하기 2 사인 세타입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분모는 코사인 세타에 1 플러스 사인 세타예요. 근데 이제 보이겠지만 요 분자가요 2로 묶어내면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버려요. 인수분해하면. 맞니?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약분되겠죠, 이렇게. 맞지? 결론 남는 건 뭐만 남는다? 코사인 세타분의 2가 된다. 됐어요? 각 적는 것도 손에 익어야 돼요. 이거 손에 안 익습니다, 그거. 적는 것도. 됐죠? 자, 그 다음 이런 거 봐봐. 이게 풀이가 아마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면 이라고 나오면 식이 아마 좀 더 지저분하게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죠. 왜냐하면 봐봐, 문제에서 어떻게 돼 있다 봐봐. 내가 이렇게 해줄게요. 내가, 나는 이렇게 안 풉니다. 근데 책에서 나온 내용은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봐주는 건데, 자, 우리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하면 얼마 나온다? 1 나온다고 알고 있죠? 맞지? 이거 이용해서 풀라 이 말이야. 왜? 코사인이 5분의 3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얼마 돼요? 25분의 9가 되죠. 이게 25분의 9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 돼요? 25분의 16이 돼요. 맞니? 그러면 이걸 통해 또 할 수 있는 거, 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되고요. 당연히 부호는 뿔마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각을 봐야 돼요. 얘 지금 몇 사운드이니? 2분의 3파이는 270도입니다. 맞죠? 맞죠? 그러니까 4사운드 각이란 말이야. 4사운드면 누구만 플러스야? 코사인만 플러스야. 그러면 사인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아, 이래서 쌤, 사인 세타는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5분의 4. 맞나? 코사인 세타는 문제 줬어요. 얼마? 5분의 4. 자, 탄젠트는요? 자, 탄젠트는 예분에 의하면 된다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 나옵니까? 맞지? 이렇게 구하라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근데 나 이렇게 안 구해요. 왜? 우리 이미 알고 있거든. 자, 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삼각형 그리죠. 자, 삼각형 그려. 그냥 맷 싸우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려. 자, 이걸 세타라고 합니다. 여기 직각이겠죠? 자, 코사인이 5분의 3 나오려고 하면 얘가 5고 얘가 3 되면 되죠. 어차피 삼각함수를 배우기 전에 우리 배웠지만 삼각비라고 불러요. 알겠니? 길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나눌 거니까. 맞죠? B가 5대 3이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임의로 얘를 5cm라고 가정하자. 그럼 얘가 3cm가 될 거고, 그럼 피타고라스면 이 길이 얼마야? 4. 그럼 이걸로 그냥 바로 나와버려요. 사인 얼만데요? 5분의 4. 코사인 얼만데요? 5분의 3. 탄젠트 얼만데요? 3분의 4. 그냥 바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론을 풀지 마세요. 알겠니? 지금 풀이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게 돼 있거든. 맞지? 식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자, 그렇고 어차피 같은 식이긴 한데 얘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 얘는 피타고라스 공식으로 따지면 똑같죠? 아까 내가 이 증명 유도한 게 피타고라스에서 만들어줬잖아. 맞지? 그래서 이걸로 풀어주겠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본다 해놓고 얘가 4사원면이래요. 4사원면은 코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되거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풀어라. 이게 훨씬 빠릅니다. 알겠어요? 식 복잡해지고 나중에 막 룻도 나옵니다. 풀다 보면. 그러니까 이걸로 풀지 말고 이걸로 풀어라. 지금 답의 풀이는 아마 이걸로 돼 있을 거야. 자, 일단 정리합시다. 사인 세타가 얼마야 지금?
마이너스 5분의 4. 근데 이거 역수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탄젠트는요, 마이너스 3분의 4야. 이거 역수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분의 3. 따라서 계산하면 얼마나 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문제들 전부 다 똑같은 문제들이야. 난 이제 이 방법을 안 풉니다, 앞에 걸로. 책에서 풀이해주는 방법을 안 푼다. 그러니까, 쌤 수업할 때 잘 따라오세요, 지금. 자, 봅니다. 일단 얘가 나왔어요, 1번. 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내가 많이 쓰는 건,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양변의 코사인은 어느 얼마 돼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자, 여기 있는 3도 내려가면, 3분의 4 됩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뭐다, 우리? 탄젠트 세타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그냥 딴 거 필요 없고, 삼각형 그려. 됐어요? 그럼 얘가 직각이고, 얘가 세타잖아. 그럼 3분의 4니까 이 길이가 얼마이면? 3이면 이 길이 4란 말이지. 그럼 이 길이 자동 얼마 돼버려? 5. 끝났네.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거. 사인 세타는 얼마?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 얼마? 5분의 3. 탄젠트 세타는 얼마? 3분의 4. 그리고 얘가 어디에 있는지 봐야 된다고. 맞지? 그러면 얘가 몇 사원면이야? 3, 4원면이죠. 3, 4원면은 누구만 플러스야? 탄젠트만 플러스잖아. 그럼 얘 마이너스 주고, 얘도 마이너스 주고, 얘도 플러스 주면 되지. 그리고 더하래요. 끝났습니다. 맞죠? 자, 계산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둘이 더한 거 봐.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7이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지금 책 풀이하고 다릅니다, 쌤하고. 자, 2번. 이거는 풀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자, 얘도 마찬가지. 일단 밑에 식이 이따위로 나왔다는 말은 정리부터 하란 말이야.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통분부터 해야 되나? 통분하면 얼마 돼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맞니?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더하기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는 얼마인데요? 2분의 5예요. 자, 이거 분자 정리하면 얼마 되죠, 이거? 2. 맞니? 그럼 이렇게 크로스로 곱할 수 있다, 맞지? 자, 이렇게 곱하면 얼마 돼요? 4. 이렇게 곱하면 5 마이너스 5 사인 제곱 세타 나옵니까? 네. 맞지? 이거 넘어오고, 자, 바로 암산하면 되나? 이거 얼마 돼? 5분의 1 돼야 되나? 네. 이해되죠? 네. 이 전체가 1 돼야 되기 때문에 5 빼기 1에야 4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아는 거는 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다? 5분의 1이다, 이 말이야.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얼마인데요? 그냥 따로따로 해. 루트 5분의 1. 이라고 하면 되죠. 뭐 5분의 루트 해도 되고. 맞지? 자, 당연히 부호는 얘 2, 4원면이야. 부호는 뭔데요? 플러스죠. 2, 4원면 옳으니까. 맞지? 자, 그리고 그냥 뭐 구하자, 다시. 삼각형으로 가자. 그럼 얘가 지금 얼마다? 루트 5라면 얘는 1입니다. 이 말이잖아. 이해돼요? 그럼 이 길이 자동 또 얼마 되고요? 2. 그럼 끝났네. 얘가 사인 세타가 플러스 루트 5분의 1이라면 코사인 세타는 뭐 되어버려요? 루트 5분의 2가 되고 탄젠트 세타는 얼마 된다? 2분의 1이 된다. 단 얘가 지금 몇 사분면이니까? 2, 4분면이니까 사인 빼고는 전부 다 뭐 달고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된다. 이때 탄젠트 값 구하랬기 때문에 답은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삼각형 그려서 풀어. 알겠지? 삼각형 그려서 푸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계산 실수도 없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곱셈 공식으로도 얘가 나올 수도 있다 했죠? 기억납니까? 자, 사인과 코사인 더한 값이 나왔네. 맞지? 내가 아까 얘기했었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사인 플러스 코사인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나온다 했지. 맞지? 근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무조건 뭐니까? 1이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라도 문제에서 조건이 준다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 구할 수가 있어요. 말 뜻 이해됩니까? 자, 공식은 내가 한 번 더 언급하겠죠, 지금. 자, 일단은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사인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조건이 나왔다 치자. 알겠니?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완전 제곱식부터 만들어. 제곱하고 시작하라고. 자, 제곱합니다. 나 아직 문제도 안 보고 푼다고요, 맞죠?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뭐 하자? 제곱부터 하자, 이 말이야. 그러면 얘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죠. 맞지? 자, 근데 이 문제에서 나온 거 보자. 얘가 얼마라고? 2분의 1. 그럼 이거 얼마 돼요? 4분의 1. 그리고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은 각이 같을 때 더하면 어떻게 된다? 1 된다. 그럼 얘는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죠. 맞지? 자, 1 넘어갔어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입니까? 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죠. 맞니? 아, 결론 내가 찾을 수 있는 거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8분의 3 나온단 말이야. 자, 이 조건 찾아놓고 시작해야 돼요. 알겠니? 당연히 이 문제는 누구한테 유형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이거부터 준 거죠. 맞지? 왜? 이거부터 찾아야 볼 수 있으니까. 일단 이거 답은 나왔네요. 얼마? 마이너스 8분의 3입니다. 자, 그러면 사인 세타. 자, 2번 정리합니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그럼 얘는 뭐 해야 돼요? 제곱, 그렇지, 곱셈곱이 변형이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놈이 뭔지 모르지만 난 제곱을 한 걸로 구하자 이 말이야. 그럼 얘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제곱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죠. 맞니? 또는 이거 그냥 풀어서 적어도 돼요. 풀면 쌤 좀 빠르게 한 다음에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나오죠. 맞아요? 1 마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이니까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나온다고.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근데 나는 곱셈 공식을 적어서 푸는 거를 많이 추천하는 게 이게 계속 써봐야 기억해서 안 사라지죠. 자, 일단 정리합시다. 얘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얘 얼만데요?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얘 얼만데요? 아까 마이너스 8분의 3 맞나? 마이너스 8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면 얼마 돼요? 플러스 2분의 3 됩니까? 계산하면 4분의 얼마 되죠? 7 됩니다. 자, 내가 구한 거는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를 구한 게 아니고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한 거를 구했잖아 지금. 따라서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는 이거의 루트 10은 2분의 루트 7이 되겠죠. 당연히 부호는 뿔마로 나오겠지만 각을 잘 봐야 돼요. 사인이 코사인보다 크다라는 거는 사인이 코사인보다 크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는 부호가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어? 플러스죠. 그래서 뭐 한다? 이거 플러스입니다. 맞죠? 그럼 얘는 답이 얼마 나온다? 2분의 루트 7이죠. 쌤 계산 틀릴 바로 얘기해라. 3번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나옵니까? 자, 사인 세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는 뭐 나옵니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사인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죠? 곱셈 공식 모르면 뭐 죽도 밖에 안 됩니다. 자, 얘 정리합시다. 얘 아까 얼마였니? 사인 더하기 코사인 얼마였어요? 2분의 1 세제곱 했어요. 8분의 1. 그 다음 얘 얼마니? 마이너스 3 곱하기. 아까 이거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8분의 3 곱하기. 얘 얼마? 2분의 1. 자, 이거 정리합시다. 8분의 1이고요. 얘는 플러스 되죠, 부호는? 그거 16분의 9 됩니까? 그럼 얘는 16분의 11. 이렇게 나옵니까? 됐어요? 자, 4번 봅니다. 4번. 사인 4제곱 더하기 코사인 4제곱이지. 어차피 사인 4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4제곱 세타는 치환해서 우리 보통으로 많이 적어줬거든요. 맞니? 치환해서 할까요 그냥? 이 안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치환 한번 해봅시다. 사인 제곱 세타를 내가 A라고 합시다. 코사인 제곱 세타를 B라고 합시다. 됐니? 그럼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됩니까? 맞죠? 그럼 얘는 다시 A 더하기 B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죠. 맞지? 다시 역치환합시다. 역치환하면 A가 뭔데요? 사인 제곱 세타 B는 코사인 제곱 세타를 제곱 마이너스 2에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맞지? 자, 정리하자. 얘 얼마인데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아까 어디서 안 보였나? 아, 미안하다. 이거 1이죠? 얘는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한 거를 제곱한 거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얼마지? 마이너스 3. 이거 제곱하면 얼마 돼? 플러스 64분의 9지.
그러면 마이너스 64분의 18 나옵니까? 네. 맞죠? 자, 그럼 64분의 46? 46. 계산하면 얼마 돼요? 32분의 23.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정리할 수 있어야 돼. 당연히 얘는 지금 뭐에 대한 성질이야? 곱셈공식 변형을 알아야 돼. 맞죠? 모르면 풀기 좀 힘들죠? 까다로워지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 16번. 자, 2차 방정시 5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0에 두 실근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한다. 지금 이것도 이 문제하고 별 다른 게 없어요. 왜 묻냐? 어차피 이거 두 실근 나오면 두 실근의 합하고 곱지. 맞죠? 그러면 합하고 곱으로단 말은 아까 얘기했던 2차 완전제곱식 형태로 문제를 풀겠다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자, 이거에 두 실근을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니까 한 번은 뭐하고 더한 거, 한 번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한 거, 요거 이용해서 풀 수 있죠. 합곱. 맞죠? 자, 합합시다. 합은 얼마 돼요? 5분의 1입니다. 곱은요? 5분의 K죠. 끝났잖아. 또 나왔지? 맞지? 더한 거나 곱한 거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끝난 문제야. 맞죠? 완전 제곱 시킵시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그냥 일반 완전 제곱식으로 갑시다. 얘 풀면 얼마 나온다? 사인 제곱 더하기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제곱한 거. 자, 계산할게요. 얘 얼마? 5분의 1 제곱하면 25분의 1. 얘들 둘이 다하면 얼마? 1 더하기 얘가 2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5분의 K였거든요. 그럼 5분의 얼마 돼야 돼요? 2K. 맞지? 이해됩니까? 자, 이거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얼마 돼요?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25분의 24는 5분의 2K가 네. 맞죠? 그러면 25 곱해. 마이너스 24는 10K가 플러스 K. 네. K값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2.4 뭐 5분의 12? 맞아요? 이해됩니까? 답은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 상가감수 파트의 기본 내용이죠. 아직 그래프 시작도 안 했습니다. 맞죠? 호도법 집어넣어서 계산한 것도 없어요, 아직. 맞죠?